자, 그런데 시야를 조금 넓혀서 보면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말고도 일본 기업의 부품과 소재에 의존하는 분야는 더 많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일수록 더욱 그런데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말리기까지 합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지만 늘 일본 업체 눈치를 봅니다. 노광 장비나 증착기 같은 핵심 제조 설비를 캐논과 니콘 등 일본 광학 업체에 의존하는 탓입니다. 일본 업체들이 장비를 대주지 않으면 마음껏 공장 증설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고객사인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본 장비를 고집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장비로 교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 되게 깊어요. 일본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퀄리티를 맞추려면 장비나 소재나 제품이 기본적으로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일본 쪽 장비가 아무래도 품질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첨단 신산업일수록 큽니다. 전기차도 일본 부품과 소재 없이는 만들기 힘들다고 업계는 전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이번에 발표한 3개 소재에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자칫 우리 첨단 산업 전반의 성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제조와 제작, 대량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야는 크게 발전되어 있지 못했고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국산 소재와 장비 등의 경쟁력을 서둘러 높이는 게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단기간에 이루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